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슬로우왕은요, 정말 스윙에 대해서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곁들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옥스윙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선언을 한 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 한눈을 팔았습니다. 제가 컨벤셔널 스윙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사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옥선생은요, 옥스윙만 이제 할래요. 그 사실 뭐 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개월 전쯤에 옥선생은 과연 컨벤셔널 스윙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쭉 그래, 뭐 옥스윙도 많이 했으니까 한번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휴, 뭐 그렇잖아요. 이 뭐 진짜로 되지도 않은 스윙 갖고 좀 너무 붙들고 있게 하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옥스윙으로 들어왔고, 옥스윙도 옥스윙 1, 2, 3, 4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깊은 내용,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멤버십 링크가 아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 프로그램을 살짝 보십시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옥스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임팩트 팔로스루까지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쉬인데, 피니쉬는 그냥 니은자로 세우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끌고 와서 임팩트 쭉 뻗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딱 세우면 된다. 뭐 세워서 뒤로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막 목까지 갈 필요 없이 이제 그런 내용일 텐데,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옥스윙은 오른발 안쪽에다 공이 놓여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힌징으로 젖혀 올리죠. 젖혀 올린 상태에서 왼발 디디면서 뒤쪽까지 오고, 이때 열려 있으면 안 되고 덮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오른손으로 빡 때리는 거죠. 오른손으로 때리고 여기에서 쭉 릴리스까지 가요. 근데 이 상태에서 피니쉬를 쭉 돌리는 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중간을 여기다 둔 게 아니라 백스윙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 몸은 한시 방향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니쉬도 여기까지 돌아가면 안 돼요. 한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발은 붙이고 있지만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옥스윙에서는 피니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까지 돌아가는 게 맞는데 백스윙을 안쪽으로 빼서 형태를 오른쪽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발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피니쉬를 하는 둥 마는 둥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정상적인 피니쉬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피니쉬 많이 안 해도 되고, 피니쉬 하다가 보통 부들부들 떨고 그러는데, 그래서 툭툭 때려보면 안쪽으로 빼고 때렸을 때 요 정도에서 끝나는 스윙이 이제 옥스윙의 피니쉬예요. 여기까지 가면 뭐 워낙 부드러워서 가는 분들에 대해서 뭐 괜찮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단점이 생기냐면 안 해도 되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놓고 안쪽으로 빼고 요 정도에서 멈추면 어느 정도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날아가죠. 근데 이걸 갖다 너무 돌리게 되면 쭉 감아쳐야 되거든요. 다시. 그래서 옥선생한테 컨벤셔널 스윙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돈 낭비다. 왜? 저는 시간 낭비하는 스윙을 별로 안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놓고 그럼 안쪽으로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우측으로 많이 밀었죠? 이런 식으로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는 형태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도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제 미는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옥스윙은 패턴이 잡힌다는 거예요. 늘 푸시드로우의 형태가 나오니까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계속 하나만 하면 되잖아. 어떻게 다 같은 라인으로 떨어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놓고 오른쪽으로 빼서 이 정도로 쭉 가고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릴리스 후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왼팔 꿈치만 딱 접어준 상태에서 끝낸다.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 이게 이제 피니쉬거든요. 그래서 그 피니쉬를 풀 피니쉬를 넘어가면 오버턴이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감기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끊어주는 형태의 피니쉬를 해주는 게 이 옥스윙의 피니쉬다. 왜? 오른쪽으로 스윙을 하고 또 스윙의 형태가 우측으로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로 돌아가면 과한 동작이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스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얘 비거리 플렉스를 계속 흔들어 봐야 돼요. 옥스윙을 하는 분들은 스윙의 이 딱 소리가 반드시 오른발 안쪽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때도 오른손으로 이 소리를 정확히 느끼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그리고 컨벤셔널 스윙이나 옥스윙 2는 앞에서. 근데 옥스윙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 퍼블릭 공공의 영상에서는 옥스윙 오리지널만 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매일 막 저는 다섯 개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것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뭐 본 분들은 안 보면 되고 또 새로 보는 분들은 또 보시면 되고. 그냥 저는 데일리 옥스윙이라고 해서 옥스윙 뭐 제가요 어제 옥스윙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갈 거고. 자 놓고 안쪽으로 빼고 돌아 들어오는 이런 형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라인 잡히는 것부터 해서 FF247 지금 8번으로 치고 있는데 참 멋진 스윙이에요. 제가 언제 봐도 참으로 멋진 스윙입니다. 또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이 슬로우 모션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놓고 가서 싹 안으로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 세상에서 이거보다 쉬운 스윙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 옥스윙 패밀리들하고 함께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옥스윙 2는 더 멋진 모습이 있고 옥스윙 3도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멤버십에 가서 보세요. 저는 그냥 왜냐면 멤버분들하고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멤버분들은 가서 돈 내고 보시는 거예요. 월 3만 원 내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통합 멤버십은.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을 이렇게 편하게 갈 테니까 옥스윙 오리지널 갖고만 해도 된다. 근데 뭐 더 하이 레벨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일반 퍼블릭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회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에 옥스윙에 대해서 슬로우 왕을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1편부터 계속 돌려보시면서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거리 플렉스로 딱딱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 분명 제가 시킨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래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치면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런 연습을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얘네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옥스윙 잘 치고 싶으면 이 로프하고 비거리 스팅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연습 도구입니다. 없으면 옥스윙 잘 못해요. 제가 저주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아이언으로 알아봤으니까 이제 드라이버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옥스윙 쭉 진행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저와 같이 가시죠. 그리고 뭐 요즘에 코로나가 좀 운신의 폭을 좀 제한하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럴수록 저는 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오 골프 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